권순정도, 김유철도, 이다 친윤 검사들이다. 예, 이렇게 언론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통해 볼 때. 앞으로 이분들이 수원지검에서, 수원고검에서 이화영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핸들링할 걸로 보이세요? 지금 더 파낼 것들이 있습니까? 더 수사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서 수사 넘버링만 달려 있고 수사가 홀딩돼 있는 네. 멈춰 있는 사건이 꽤 있습니다. 그래요? 꽤 있고 이 사건들은 대부분 거의 1년 정도 멈춰 있는 사건인데 예. 이 사건들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딜로 활용됐던 사건들이에요. 협조하면 이 사건들 수사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사건들이 있고 이 예. 사건은 다시 팔 수도 있습니다. 그 사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사건이 그 굵직한 것만 한 3건 정도 됩니다. 그래요? 굵직한 것만 3건이 되고 예. 이 3건도 다 사실은 그 당사자들의 워딩밖에 없어요. 내가 이화영한테 얼마 줬니? 얼마 줬니? 얼마 줬니? 예를 들면 김성태도 뭐 언제 3천만 원 줬어요? 언제 어디 커피숍에서 뭐 3억 줬어요? 이런 식의 워딩밖에 없습니다. 워딩밖에 없고 그 워딩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고. 이거 뭐다 뇌물 이화영 뇌물 먹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전부 다. 전부 다 그런 거고 워딩밖에 없으니 물증이 있으면 물증에 대한 반박을 할 텐데 워딩밖에 없으니 이화영 입장에서는 반박할 수가 아니 없죠. 근데 주장만 가지고 타인의 주장만 가지고 이게 구속시켜 놓고 계속 이렇게 여기에 맞추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요, 방용철도 나왔죠, 김성태도 나왔죠, 안부수도 나왔어요. 국정원이 관리했던 이 소위 4인방 가운데 이화영만 지금 구속된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석 신청은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안 해주겠죠? 안 해주겠죠. 그 보석 신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보석 사유로 얘기한 게 건강상 문제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지금 불가능하고 또 하나 방어권 측면에서 지금 이화영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좀 변론을 할 필요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취지예요. 물론 이제 건강상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근데 사실상 저기 보석 신청의 취지 자체가 취지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판결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한 이슈가 터지고 이런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결하냐?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이것도 찾아봐야 되는 다시 좀더 거잖아요. 살펴봐야 된다라는 지켜봐야죠. 거고, 그래서 제 판단에는 보석이 인용된다라고 하면 판결 선고도 당연히 미뤄져야 돼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기 때문에 보석은 기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석은 이번에 기각되지 않을까? 언제 결정 기일입니까? 결정기를 잡진 않습니다. 잡지 않고 이제 임의적으로 나오는데 뭐 판결 선고 때쯤 기각되지 않을까 싶은데. 야, 이게 진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너무나 가혹한 이런 그 사법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정의로운 사법 체계인 것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수원구치소 계속 미뤄왔던 출정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내놨습니까? 안 내놨습니다. 에? 아직도 안 내놨어요? 아니요. 와. 이게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잊어버렸다. 법원 명령장을 잊어버렸다. 그러고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항의하니까 안 잊어버렸다. 갖고 있다. 5월 중순까지 내겠다. 그래서 법원에 제출하겠다. 아, 5월 중순 넘었는데? 기대하고 있었죠. 5월 그래서 23일입니다. 5월 7일에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고, 제출해서 제출했어요. 받아보니, 저 정말 설레었거든요. 정말 무슨 설레어서 내용이었는지. 바로 등사 신청하고 등사 신청하면 허가 떨어진 데가 며칠 걸려요. 그래서 5월 10일인가 제가 등사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이화영 것만 있고 이화영 것도 출정일지 갑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한 내용들이 있는데 뭐 그런 내용 빠져 있고 이화영 내용만 있고 김성태 방역처 안부수 거는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이거는 뭐 야. 그뭐 개인정보 보호 등등 이유로 줄수 없다 해서 안 줬고 안 줘서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은 아니 그럼 검찰에는 왜 줬냐 그렇죠. 개인정보가 문제가 돼가지고 법원에 못 주면 검찰도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검찰에 왜 줬냐 했더니 이래서 개인정보법 위반을 고발해 버렸습니다.
저 수호구치소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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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 변호사님께서요? 예. 똑같은 논리잖아요. 예.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법원에 못 주면 예. 검찰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건데 예. 검찰에는 근거 규정도 없이 줬어요. 예. 법원은 법원의 명령장이라도 있지. 예. 근데 법원은 검찰에는 근거 규정도 없이 그냥 예. 임의 제출한 거거든요. 개인정보를 이렇게 임의 제출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검찰은 네. 이런 식으로 관련법 무시하면서 자료를 다 받아왔겠지만 네. 최소한 이 사건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예. 네, 그래서 예. 관련해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구치소장 고발을 하고 네. 그 해당 그 구치소에서 건네받은 출정일지 중에 일부를 예. 검찰이 공개했거든요. 예. 그것도 개인정보법 위반이죠. 그것도 해서 고발했습니다. 네. 아, 수원구치소 정말 대단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9명이 갔는데 그중에 현역 둘만 들어오고 나머지 7명 밖에서 대기하라. 왜냐하면 당신들은 아직 국회의원이 예.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야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어이 그것을 또 이화영 것만 주고 나머지 김성태 방용철 것은 주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했다. 아, 대단합니다. 그 정보공개 청구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정보공개 청구한 것도 기각됐어요. 기각됐죠. 와. 예. 개인정보보호법 예, 위반. 비공개 결정이 났고요. 예. 야, 그러면 사실 이 사건은 특검밖에 길이 없겠습니다. 특검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만 가지고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새로운 사실들이 국정원 문건으로 드러났고. 예. 아니 그리고 뭐 재밌는 얘기 하나. 예, 예, 예. 너무... 김성태 회장의 그 결심 공판 예, 예. 구형한 날 예. 예, 김성태 회장이 수원 지방법원과 앞에서 예, 예. 그 법원 건물 앞에서 이제 백브리핑 비슷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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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예, 예.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재밌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수사 받을 때 지인들이 햄버거 사왔다. 예. 근데 지인들이 사온 햄버거를 교도관이 못 먹게 했다.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 예. 이건데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거 자백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막 아, 햄버거도 이렇게. 사다 줬대. 그러니까 연어 술 말고 햄버거도 사다 준 거네요. 그렇죠. 와 연어 술 햄버거 예 햄버거 추가. 그리고 예. 그 다음에 또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다가 예 아니 그렇게 당당하면 뭐 막 얘기를 하면서 나하고 아무도 대지를 하지 않아요. 예. 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자신과 아무도 대지 조사를 하지 않는다. 받았다. 예. 근데 검찰에서 네.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셋을 동시에 부른 이유에 대해서 네. 대지 조사를 위해서 불렀다고 했거든요. 대지 조사를 위해서 불렀다. 그런데 네. 해당 기간 일자에 대지 네. 신문 조서도 없습니다. 네. 근데 그건 양보하더라도 예. 김성태 스스로 예. 나랑 대질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아직 그 검찰의 학습을 좀 덜 받은 덜 받은 것 같다. 예. 예.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카메라가 도니까 신나가지고 다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네.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참 이 사건은 파면 팔수록. 검찰 수사로는 도저히 진실 규명이 안 되겠다. 수원구치소도 너무 이상하다. 예. 네. 네.